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생각함이 옳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림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까닭에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더욱더 십자가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그 뜻을 새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은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이 상실됩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최대의 보증서예요. 어떠한 보증서냐? 천국에 간다고 하는 보증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보증서. 뭐가? 예수님 십자가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서, 영생을 얻었다는 보증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제6시에서 9시까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에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3시간은 메시아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속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활당해놓은 3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3시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흑암 속에서, 의논의 대상도 없던 고독한 시간 속에서 주님은 육체의 아픔과 정신적 고뇌를 겪으시다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마저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칠원이 있으죠. 누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나? 바로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요.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 강도 한 사람에게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신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세 번째 말씀을 하셨죠. 인간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사여, 어머니여, 여자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위치에서 전 인류의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인륜의 책임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얽맨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매주 매시간 매일 바라봐야 됩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 백성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기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아 대를 잇게 할 생각으로 왕은 전국의 사위감을 구한다고 하는 광고를 갖다 붙였습니다. 드디어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이 되자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와 응시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말타기 활쏘기를 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청년은 20명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지혜의 시험이었는데 왕은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 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마. 그러자 20명의 젊은이들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우선 키가 커야 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나뭇가지 또한 길어야 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며 제각기 길을 떠났습니다. 20명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잔 페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페로 역시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나무를 구하려다가 현명한 왕이 되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기도를 마치고 수녀원에서요, 수녀원 성당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잔 페로는 갑자기 무슨 생각에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때 나무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바로 나무 십자가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를 구해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20명 중에 합격한 사람은 잔 페로라고 하는 사람이 합격을 돼서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왕위를 이어받아서 태평성세를 누렸다고 하는 역사의 한 토막 얘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뜻이 뭔가? Cross means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뜻이 뭐예요? 권사님, 첫째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십자가의 뜻이 있다고 같으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원수된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뜻이고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동안의 인간의 전쟁터에서 흘린 피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생명은 그 피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정면으로 대결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사용하세요. 생명은 모험입니다. 용감하게 바다로 출범하세요. 생명은 슬픔입니다. 그것을 정복하세요. 생명은 의무입니다. 참고 그 짐을 지세요. 생명은 신비입니다. 신비를 풀도록 사색하고 공부하세요. 생명은 노래입니다. 아름답게 노래를 지어 부르세요. 생명은 기회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잘 사용하세요. 생명은 여행입니다. 끝까지 훌륭한 여행으로 마치세요. 생명은 투쟁입니다. 후퇴하지 말고 싸우세요. 여러분 지금 생명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죽음을 향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살고 있으니 빨리 돌이켜 생명을 향해 삶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남을 도와줘? 도와주세요. 내가 복을 못 받아도 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갚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그 핏값으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거예요. 중국의 오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봉은 대만의 아리산 토인들에게 전도하여 대만 토인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인육, 사람을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식습관을 사라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 사이에 본능이 부활하여 그들의 교사인 오봉에게 한 사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강요합니다. 오봉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만은 막무가내요. 그래서 이후에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면서 오봉은 맹렬히 반대를 했지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아서 오봉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허락하마.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의 중국인이 붉은 옷을 입고 여기 올 것이니 그 사람의 머리를 베도록 하라. 토인들은 너무 기뻐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선생이 말한 시간에 틀림없이 나타난 중국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웬일인가? 그들이 벤 머리는 자기 스승 오봉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들을 통회하며 회개했고 선생의 피를 앞에 놓고 다시는 악행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육을 먹는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피가 그들의 죄를 끊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로서 죄를 근절케 하는 대가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장은 무엇인가?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증하는 것은 첫째 화해입니다. 두 번째 속죄입니다. 세 번째 용서입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증해주는 보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분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덮어놓으면 이걸 또 열으면 죄가 보이지만 그 죄를 갚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용서를 보장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큰 맘 먹고 일곱 번 해 줄까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다,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도 해 주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3만 번, 4만 번, 5만 번의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 한 번만 갚아주고 나머지는 네가 갚으라고 그러겠어요? 나더러 갚으라고 그래도 난 못 갚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실 수가 있어요. 5만 번 지은, 10만 번 지은 죄도 예수님의 피가 다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가 나를 보장해 주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어. 한 번이요? 열 번이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예수님의 피로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있는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목적이 있다면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클렌징. 두 번째로 평화를 주실 목적이에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우리 막내 요한이가 초등학교 1, 2학년 댕기면서 학교만 갔다 오면은 얘는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깨구리 잡으러 댕기더라고, 논두렁이로. 근데 그때 시내에서 오물을 갔다가 구댕이를 깊이 파놓고 거기다가 놓으면은 삼복더위에 이게 굳어요. 우이가 꾸덕꾸덕해져요. 권장로님 그런 거 못 봤지? 예. 그런데 깨구리가 거기서 꽁충꽁충 뛰어댕기면 그거 잡으러 걔가 뛰어들어갔는데 여기까지. 그래서 걔가 온통 몸에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씌고 집에 오면은 우리 집 사람이 비누로 닦고 또 닦고 또 닦아도 그 냄새는 가시질 않아요. 거기다 자기 엄마가 쓰는 향수 다 뿌려도 냄새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지저분한 사람 한번 예수님의 피로 닦아버리면 나는 천사 이상으로 깨끗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예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기 잘 드세요, 모든 죄에서, 일부분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도둑질한 거, 남 욕한 거, 남 시기하고 질투한 거,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믿으세요. 세 번째로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의 진리가,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 노예 해방하기 전에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노예 시장에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경매자들은 평소처럼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 들어오는 강하고 확실한 목소리 깜짝 놀랍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이 부르고 경매는 그 사람이 1450달러로 그 소녀를 삽니다. 그때 1450달러는 노예를 사는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그 사람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그 소녀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은 소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당신과 함께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웬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난 당신과 함께 가길 원치 않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샀소. 이것을 보시오. 이것은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라고 증서 한 장을 내주면서 나하고 같이 안 와도 된다. 너는 이제 자유라고 그러니까 그 소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믿기지지가 않아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샀다고요? 정말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물어보니까 물론 너는 자유야. 너는 원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자 그 소녀는 기쁨의 감격에 차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남은 생애 동안 선생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우리는 억지로 예수님의 종이 된 게 아니라 너무나 고마워서 자진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나? 그 노예 소녀처럼 1450달러에 팔려가지만은 그 주인이 너 소용없다, 너 자유를 주는 증서가 여기 있어,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때 너무나 고마워서 선생님 저 죽을 때까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예수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